왔다 왔어 왔다 왔어 TV를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왔다 왔어 진행자 미스터 아닙니다. 오늘은 특별히 크로바 레이 크로바 여선닉 크로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크로바는 행운의 상징이죠.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행운이 있을까? 자, 첫 번째 크로바를 찾아갑니다. 쉽게 봐, 레이 크로바. 바로 레이 크로바 맞죠? 네, 바로 저 레이 크로바입니다. 아, 바로 옆에 또 있네. 저것도 뭐냐? 레이 크로바.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레이 크로바를 두 장이나 엮었습니다. 이거 뭐 붙임이 잘 되는 것 같아. 레이 크로바가 쌍으로 나왔어, 쌍으로. 그러면 또 옆에 또 있네. 저건 몇 입인가요? 하나, 둘, 셋. 네이크로바. 이거 또 네이크로바입니다. 이렇게 해서 네이크로바가 계속 나와, 네이크로바가. 아, 네이크로바 천지요. 이거는 이게 큰 놈 있고 잎이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이것도 하나, 둘, 셋, 넷. 네이크로바네요. 네이크로바. 예, 이렇게 여기 또 있네, 가운데. 네이크로바 맞죠? 네이크로바네, 네이크로바. 와, 네이클로바 인생에서 몇 번이나 찾을 수 있을까요? 이렇게 계속 찾을 수 있을까요? 그런데 있습니다. 어디에 가도 있어요. 네이클로바는 길거리에도 있고 한강에도 있고 그리고 장가게에도 있고 공원에도 있습니다. 여기 네이클로바 또 있네요. 네이클로바. 이렇게 해서 네이클로바를 쭉 찾아봤습니다. 그러면 여선닉 클로바는 어디 있느냐? 그 여선닉 클로바는 있습니다.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 클로바를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? 계속해서 네이클로바만 보여주죠? 네이클로바만 보여주는 이유가 있겠죠? 마지막에 있지 않을까? 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. 아마 있을 거예요. 없으면 이렇게 뻥칠 수가 없죠? 뻥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합니다. 팩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. 네이클로바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도 큰 행운이죠. 자, 네이클로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이클로바 계속해서 네이클로바만 나오네. 바로 이것이 그 말씀드린 여선닉 클로바. 여선닉 클로바입니다. 바로 여기입니다. 바로 여기 있는 이 클로바가 여선닉 클로바입니다. 이렇게 해서 네이클로바, 여선닉 클로바를 쭉 봤습니다. 행운이 있으시길 바랍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